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6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경작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3번 차셨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전답 사이에 변경은 제외한다. 그래서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생각해 주시고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속에 토지 형질 변경 찾으셨죠. 위로 올라가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가로 속에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얘를 추천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경우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광 시군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박스 속에 1번 사업기간 단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규모가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하여 변경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의 갑은 보시게 되면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내 축소하는 경우 축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축소도 규모 작아졌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 경미한 변경을 전부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 나오면 버리는 게 마음 편한데 특별히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규모 작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변경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 차시였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한 경우로서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1개월 이내 주소놓으시고 신고 줄만 쳐놓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재해복구나 재해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주소놓습니다. 2번 제끼십니다. 다음 페이지 찾으셨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 건축물 건축은 지나가버리시고 3번 공작물 설치 찾으셨는데 10번 찾았습니까? 너무 작은 글씨지만 양해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녹관농 가로놓습니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추천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육상어류양식장 제외한다.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추천했습니다. 육상어류양식장의 경우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A, B 버립니다. C는 천천히 하실 겁니다. D, 이번에 하십니다. 대신 C, D를 우선 묶어놓습니다. C, D를 묶어놓습니다. D번 보시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누가 합니까? 국가 지방자단체가 행정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인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4. 토속 제치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A번 사도 개설 허가받은 토지의 분할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2.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부에 정하는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B, C, D 세 개를 묶어놓습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추정하시고 공용지 추정했습니다. 위한 토지의 분할 그리고 C입니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에 분할. 행정재산부터 용도 폐지까지 가려놓습니다.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분할. 일반 재산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D입니다. 토지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6번 찍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우선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하고 저 개발행위는 특광시군, 도시군 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 허가받은 때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 공사를 수반한 4가지에 대해서는 그 개발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되고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얘를 자주 출제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우선 함께 보시면서 얘는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국립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입니다.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시행한 사업인데 또 특광시군에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일정 규모 초과는 건축물 건축,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일정 규모 초과는 토지의 형태 변경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개발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 35층의 아파트를 만드는 경우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그것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축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경작 위안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여기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봄에 지력이 닿은 농지에 흙을 잔뜩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흙을 잔뜩 쌓아놓게 되면 그 자체가 성토가 되게 됩니다. 다만 그 목적이 무엇이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각각 구분하게 되면 기환경 때문입니다. 만약 건축물을 새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가 있어야 되고 전기, 수도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옥의 광고판이라 불리는 광고탑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도 전기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기환경에 적합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전기, 수도시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되면 그때만큼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칠갑산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칠갑산이 한때
한 반년 정도 잠깐 유행하다가 사그라든 적이 있습니다. 그 칠갑산에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공반매는 안악내에 계시는데 이분이 산에 밭을 만들게 되면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받고 산을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허가 없이 그냥 밭을 만드시나 봅니다. 그렇게 지목이 종전에 산지였는데 전답으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그때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칠갑산이 그래서 잠깐 유행하다가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지목 변경이 전,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길 전, 답은 모두 농지이거든요. 농지 상호간의 지목 변경이라고 하면 큰 문제 없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전, 답 사이의 지목 변경 수반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전, 답이란 말 빼버리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복구 재난수술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면 허가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열흘 만에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할 때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제대로 대처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해 복구 재난 수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그때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시는 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은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땅이죠. 이런 세 가지 용도지역에 농사와 관련된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많은 전기수유설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경미한 개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런 녹간농에 비닐하우스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규모는 200평, 3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수도권에 공장 용지가 부족한 곳이라면 저 녹간 농자에 원래 공장 못 들어가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공장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지만 녹간 농자에는 공장 만들어지는 게 곤란해서 이 비닐하우스 안에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한 달에 걸쳐 들어보니 이곳에 마스크 만들어지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박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판매 가격의 3배 정도에 요즘 중국에 납품하면 잘 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양식장 목적으로 이러한 땅을 파내게 되면 절토 작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가 도로나 학교 용지로 결정되었을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얘를 메꿔야 되거든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방해되기 때문에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때는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빈번에 출제되는 것이 저 네 가지인데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허가받을 필요 없고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새로운 전기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고 그 지목 변경이 전, 답, 원래 농지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병원 건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녹관농은 농사짓는 땅이죠. 그곳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저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몇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한 사항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보셨던 것이 바로 3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봤습니다. 그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토지 형질 변경하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으로서 특광시군인 행정청에게 따로 허가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분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각각 공부하시고 그 취득시효와 관련된 공부 중에 국유 재산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국유 재산은 시청 가치, 신청 가치, 행정상 목적 사용하는 국유 재산을 행정 재산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 재산은 취득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과거에 잡종 재산이라 분류된 것을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일반 재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 재산과 관련되어서는 공용 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공용 재산은 지청이나 법원, 검찰청처럼 공적인 목적을 사용하는 국유 재산을 공용 재산이라 하고 여기 공공용 재산은 우리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공은 불특정 다수의 적을 말하거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호수, 공원, 도로 등이 있다고 하면 걔를 말한다? 공공용 재산이라며 여기 기업용 재산은 양곡 소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곡 소매하게 되면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걸 기업용 재산이라 표현하고 남대문, 동대문 있는 자리를 문화재라고 그 문화재 보존하기 위해 두고 있는 곳을 보존 재산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 분할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우리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 분할의 주체는 누가 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기 위한 토지 분할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게 되면 공매 가능한 일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일반 재산이건 행정재산이건 관계없이 모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할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고 그 효력 발생하는 것은 지형도면고시한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에 지형도면 고시되어 토지 분할하는 경우라면 얘는 장래 나라에서 수용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을 만들기 위한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B, C, D 세 가지는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행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A번 사도계설에 허가받은 토지의 분할은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 사도는 개인이 만든 도로를 사도라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한 10여 개 정도의 도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 도로 만드는 법을 내가 꿰차게 된다고 하면 맹지를 대지 만들어서 토지 가격을 10배 이상 뛰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의 통행권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주의 통행권이라는 것을 잘 공부하게 되면 걔가 맹지를 대지 만드는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주민 이해관계인의 입안 제안을 통해 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셨는데, 그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도로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하시거나 또는 도로 설치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따로 강의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들어주시는 게 맹지를 대지로 바꾸는 기막힌 기술을 습득하시게 됩니다. 이런 건 좀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실무하시면 천천히 배워 나가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드렸는데 개인이 만드는 도로를 뭘 한다? 사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 만들기 위해 여러 필지의 땅을 관통하게 될 텐데,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 종전의 한 필지의 땅은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분리되거든요. 그런 토지 분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개설 허가받은 때에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사도 개설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사도 개설 허가면 충분하지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주제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사도법도 한번 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도법에 따라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는 개인 소유이고 개인이 관리하지만 그걸 만들게 됨으로써 종전의 맹지가 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천천히 그런 접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건축물 건축 등의 다양한 개발 행위 중에 허가 받아야 되는 것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각각 구분하셨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저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신청함으로써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는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아무나에게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요청한 때만 인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허가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되고, 그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검사는 허가 내준 자가 개발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검사하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2단계 절차 이루어지게 되는데, 허가받기 위한 절차와 준공검사받기 위한 절차 그렇게 각각 구분하십니다. 다만 이 준공검사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우리 할 것 다 했습니다. 6가지 개발행위 중에 4가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받고,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것, 적체의 경우는 준공검사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것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169페이지에는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우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기, 환, 경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뭐다? 기환경입니다. 우리 분당지구, 판교지구, 동탄지구라는 곳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곳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한 것으로,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내용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에 따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충분한지 그걸 강구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규모 큰 사업은, 그리고 홍역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그런 규모 큰 사업은 저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통해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행 허가 대상은 규모 작은 사익 사업인데 얘는 기환경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발하게 되면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 지역도 기환경 무시한 개발 행위에 따라 난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무엇 고려해서 인허가 내주셔야 된다? 기환경입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기환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경미한 행위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셨고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국가 지방 단체 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이러한 개발의 허가는 도시군 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규모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유락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유락실을 만들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환경의 문제 일으키지 않을 때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규모 작을 것,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 얘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와 관련된 절차 이 정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준공 검사 받아야 되는 것은 네 가지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것 이 두 가지는 준공 검사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거 잡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169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놓습니다. 제2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만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만자라는 말 보게 되면 예외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 해야 한다. 그리고 변경 허가란 말 추천하시면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공법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단축, 축소. 이 말 나오면 변경되었지만 중요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단축 축소란 말만 기억하시고 다른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에 꼭 나오고 매년 나오는 파트면 제가 잘 정리해드리는데 이게 띄엄띄엄 나오고 아무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싹 버리시고 나는 경미한 변경을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아는 겁니다. 단축, 축소란 말 보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다. 반면 연장, 확대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변경 인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1번 허가 기준 면적으로서 박스를 함께 오십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A번 도시역의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만 제곱미터 미만 미만이라는 말 쓰게 되면 얘는 규모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역의 경우는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적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는 5천 미만일 것. 그래서 A부터 D까지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개발이행 허가 신청과 관련된 1단계 내용은 교재 순서에 따라 잠시 후에 하시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개발행위 허가하는 자는 허가권자로서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규모 작다. 현재 개발행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설악산 주변 일대를 말합니다. 이곳에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큰 집 지어야 된다, 작은 집 지어야 된다. 작은 집 지어야 된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고 5,000 이상의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관리적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3만 미만일 때 관리적 농림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다만 3만 미만은 규모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다. 만약 3만 이상을 말하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사업, 규모 큰 도시군 계획사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작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도시적입니다. 여기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법적 지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보전녹지지역에 각종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5천 미만. 그리고 공업지역에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공장 만들 위치이거든요. 저 공장 만들 위치라고 하면 규모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두 개 용도 지역에 속하지 않는 주거적, 상업적,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정리되셨다고 하면 여기 얘가 정리되셨다고 하면 진짜 머리 좋으신 거고요. 지금 2월달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면적 요건 물어보면 1, 2, 3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이자를 거울에 비춰 반사하게 되면 이는 5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 두 개, 보전녹 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 이 두 곳에 개발행위 허가 요건은 두 개 용도 지역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공업지역 3만, 관리적 농지역 3만. 그래서 세 개 용도 지역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만 미만, 5천 미만, 3만 미만으로 각각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1, 2, 3으로 이게 나오십니까? 1, 3, 5가 나오십니까? 그냥 저는 1, 2, 3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 2.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가장 소규모는 5천 미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5천 미만이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2개. 도시지역에서는 보전녹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다면 그 보전관리지역은 얼마? 3만. 그래서 보전관리지역도 5천 미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 적용되는 곳은 3개 용도지가 생각하시고 이러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은 만 제곱미터. 그래서 앞으로 개발의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1, 2, 3이란 말로 대신할 겁니다. 2개 용도지역은 5천 미만, 3개 용도지역은 3만 미만, 나머지는 만 미만이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2번은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적십니다. 이런 거 보면 정신 사납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 3번 찾았습니다. 묶어 놓았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그리고 양가 3번과 관련되어 우리 세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드려야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부터 의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서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는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특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수용 전이랄지라도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에 적합한 때만 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지. 도시군 관리 계획 무시하는 개발행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3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괴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의견증 찾으셨죠? 가로 해놓으셨죠? 앞에다가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방금 보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이야기지만 조건부 허가 내줄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는데 동네 사람들 동의 받아 의견 듣고 내 집 만든다? 내가 살 집 만들 때는 주민의견 청취 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된다. 이 말 하면 틀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며 여기 조건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누구의 의견 드려야 된다? 신청한 자.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현재 세 가지 존재한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반응습니다. 얘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곳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를 거절당했다고 하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거절된 땅에 건물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가 신청 받은 특광시군은 해당 도시군 계획설 시설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허가 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매수 청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기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5번 보게 되면 주변 환경, 경관과의 조화, 5번 보게 되면 기반설 연동이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이 4번 5번 묶어놓으면 뭐다? 기환경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인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규모에 관한 문제요. 도심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기반경에 적합할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요건에 위반해서 5만 제곱미터의 개발, 5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상업지역에만 유락설 만들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유락설 만들겠다고 개발의 허가 신청했다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끔 왕복 2차선 도로가 형성된 곳에 갑자기 왕복 4차선으로 도로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쭉 끝까지 왕복 4차선이 아니라 한 100m, 200m 지나면 또 왕복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도로가 넓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 옆에 이마트나 코스트코가 하나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백화점이나 또는 이마트 등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건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게 되고 한 개 차선, 두 개 차선을 점거할 상황이니까 이런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너 스스로 도로 넓혀야만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허가 신청자가 동의하면 조건부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규모에 위반하면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하면 조건부 허가 안 나갑니다. 기환경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건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특정 구간만 왕복 4차선, 6차선으로 커지는 거 보셨습니까? 심지어 대형 건물 건축하다 보면 이 대형 건축물에는 비상발전기를 또는 자가발전기를 스스로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또는 전기 따오기가 곤란한 곳에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산업단지 안에 스스로 발전소 만들어서 가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모두 기반설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거 스스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가능한 것은 뭐만? 기환경만 가능하다. 그렇게 잠깐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개발행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만 가능하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될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